각 나라별로 자신들만의 문화나 생활 습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차이는 단순히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예로 치안을 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이라면 매달마다 여성분들이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미용실에서도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미용실도 변화를 꾀하고 또 고급 미용실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과거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미용실 모습과는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네 미용실이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오로지 한국 미용실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동네를 걷다 한 번쯤은 미용실 바깥에 수건을 말리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따뜻한 햇볕에 수건을 말리는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이 봤을 땐 아주 충격적인 모습 중 하나라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해외 여러 국가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거나 또는 집 마당에 건조대를 가져나와 빨래를 말리는 게 불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법률적으로 그런 나라도 있고 치안 때문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는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집 내부에 마당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한국의 미용실처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길거리나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 건 프랑스에서는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의 경우 과거부터 미적인 부분을 매우 중요시하고 사람들의 인식 역시 그렇다 보니 이런 점을 고려해 옥외 빨래 건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합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비슷한 법을 적용해 옥외 빨래 건조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 도시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쳐도 일본도 옥외 빨래 건조를 할 수 없다는데요. 분명 이유는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치안 때문인데요. 자칭 치안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자신들의 도시는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일본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유독 좀도둑이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가 거의 없고 1, 2층 혹은 단층 구조로 된 주택이 여전히 많고 그렇다 보니 베란다에 빨래를 건조하면 해당 가구는 좀도둑들의 제1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흔한 미용실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도 해당 광경을 목격한 한 해외 네티즌의 목격담이 올라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꽤나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간략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신기한 광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는 것 같아. 물론 나름대로 한국의 문화이겠거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목격했어.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난 머리를 자르기 위해 미용실을 들렀는데 사장님이 미용실 밖에 건조대를 꺼내놓고 수건을 널고 있더라. 아무리 수건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저런 건 불법인데 말이야. 그래서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장님께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물으니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이걸 누가 가져가냐, 남이 쓰던 걸 누가 가져가냐고 하시더라. 사장님의 말처럼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밖에 빨래를 말려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 큰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은 절대 훔쳐서는 안 된다, 탐을 내서도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다 보니 오히려 길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들고 가지 않고 심지어 떨어진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 경찰서에 신고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반대로 외국의 경우 주인이 있는 지갑도 훔쳐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모습이 충격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몇몇 해외 네티즌들의 경우 한국의 치안 소식은 들을 때마다 놀랍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벌금을 내거나 관련 법률을 적용해 연행될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일본인들 역시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일본에는 속옷 도둑이 많고 그렇다 보니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 말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유럽처럼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도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일본인들마저 한국을 부러워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해당 글을 읽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흔하디흔한 미용실 풍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순간이다. 어떻게 저런 선한 사람들만 모인 거지? 아무리 수건값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문화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적인 것보다도 효율을 중요시하니까 말이죠. 신기하네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맞아. 한국은 세탁기도 최첨단으로 좋은 기기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건조기까지 매우 좋은 최첨단 국가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한국이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간다고 다른 나라에서 절대 따라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같은 아시아 국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처음 한국인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반대로 일본이 오히려 좀도둑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국에서 2년 정도 지냈었는데 내 물건을 도난당할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특히 건조하고 있던 내 빨래를 잃어버릴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역시 살기에 가장 좋은 국가는 한국인 것 같아. 한국은 옥외에서 말리기도 하지만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이불 같은 대형 빨래도 야외에 널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당신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한국에서 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 이불은 값이 저렴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한국에서 빨래를 잃어버리는 곳은 기숙사와 군대 외에는 없다고 들었어. 그마저도 빨래가 뒤섞일 때가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 주인을 찾는다고 하던걸. 한국의 셀프 빨래방을 가보면 너희들은 알 수 있을 거야. 빨래를 돌려놓고 자리를 비워버려. 심지어 빨래가 끝났지만 주인이 없다. 외국인이 본다면 훔쳐갈 생각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좀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 아마도 한국인들이라면 내가 빨래할 자리가 없어서 불편하고 짜증을 내는 것 외에는 없을 거야. 그걸 훔쳐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을걸? 치안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까지 치안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당연한 거잖아. 왜 우리는 저런 걸 보면서 한국이 부럽다고 하는지 가끔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 한국은 정말 부럽습니다. 일본 역시 내게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 일본은 내게 그저 관광하기 좋은 나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한국인들도 보기 힘든 모습을 본 외국인이 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